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 해볼 게임은요. 스팀에서 21,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게임인데요. 스크랩 메카닉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가보기 전에요. 소리를 좀 조절을 해야겠는데 소리 어디 있죠? 소리를 여기 있다. 오디오에서 마스터 볼륨을 요정도로 줄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뉴 게임! 이건 뭐지? 뉴 게임! 크리에이티브! 게임 이름은 비그! 간다! 짜잔! 이것저것 직접 막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튜토리얼은 없나? 소리가 조금 아직도 큰 것 같네? 잠시만요. 소리를 만 줄일게요. 됐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WASD로 움직일 수 있고 달리기, 수그리기, I 버튼 누르면 인벤토리, 드래그하고 핫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요. Q를 눌러서 방향을 돌릴 수가 있고요. Shift Q 또는 Shift Q, 드래그를 할 수 있고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세상에. 마상이. 세상에 마상이 이렇게 복잡해. 엄청 복잡하잖아. 오이. 또? 복잡한데.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한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위로는 어떻게 올리지? 아니. 아니, 그냥 공중에는 못 만드나? 아니, 그냥 공중엔 못 만드나? 판을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붙어있지? 책을 다시 읽어볼까? 공중으로 뛰어올리는 방법 1번. 아,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아, 역시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요거를요, 이게 그 기본 판인가 봐요. 요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리프트! 아, 리프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옆으로, 아니, 큐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건,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죠?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 저기요?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요거는 근데 그거잖아. 나무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돼지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가? 짜잔. 아니야. 소리가 너무 큰가? 됐다. 여기서 자동차는 길쭉해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퀴! 바퀴를 근데 잠깐만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 먼저 2번을 놔주세요. 2번이 뭐야? 나무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 그 다음에 의자랑 엔진을 놔주세요. 의자. 의자. 따단. 그리고 조금 작아. 뒤에다가 엔진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아이고! 이거 말고 나무로. 나무 자동차로 갑시다. 여기가 작아.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책 다시 봅시다. 아이고. 여기 파였어. 쥐가 파먹었어. 엔진을 어떻게 놔도 상관없나? 어느 방향이든 쫙 놨습니다. 책 다시 읽어. 그 다음에 저게 뭐죠? 이게 뭐지? 요거 베어링 같은 거를 놔줘야 된대요. 리프트 들어 올려. 리프트 E를 눌러서. 아니요, 잠깐만요. Up and down elevator 올려주세요. 위로 방향키를 누르니까 올라가는구나. 정말 정말 신기해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여기다가 요거를 해주고. 이게 뭐지? 삑. 했어. 내 방향에다 다 해야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책 읽어봐. 그 다음에
베어링 같은 거구나. 나무를 삑삑 하고 올라가네요. 삑삑삑 하고 베어링을 하나씩 더 설치해 줘야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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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두 개가 됐지? 바퀴, 그 다음에 바퀴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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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용 후용 다 만든 거 아니야 이제? 됐어. 바퀴 붙였어. 그 다음에 홀드 앤 드래그를 하라고요? 홀드 앤 드래그? 홀드 앤 드래그 홀드 앤 드래그 홀드 앤 드래그. 이게 뭐지? 이거를 홀드 앤 드래그 하라는데? 아, 이게 기어를 연결해 주는 건가 보구나. 홀드 앤 드래그로 저기로 연결을 해줘라. 오케이 오케이. 홀드 앤 드래그로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엔진에서, 잠깐만, 취소 취소. 엔진에서 바퀴로 오 끌어서 짜잔, 끌어서 짜잔, 끌어서 짜잔, 끌어서 짜잔. 됐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 만들었어요. 내려봐. 아유 너무 내렸다. E to use 저장 저장 저장. 가다 띠디 봐봐. 왜 안 가죠? 저기요? 안 가죠? 왜 안 가죠? 이걸 없애야 되나? 됐다. 간다. 이게 아닌데. 아 뭐지? 뭐예요 이게?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앞으로 가라니까. 앞으로 가질 않는데. 뭐지? 뭐가 잘못 연결됐나? 아닌데. 아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여기다 맞잖아요. 베어링 연결해 놓고 하고 더. 아 뒷장이 있었구나. 아 뒷장이 있었구나. 뒷장이 있었네요. 아 뒷장이 있었어요. 뒷장에서 자동차 요거를 연결해 주라고 하네. 여기를 띡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됐다. 아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 하는 거지? 어, 저거는 뭐야? 잠깐만요. 일단 요거를 다시 설치해야 돼. 올려. 올려. 찍찍 올려주고, 요거를 뭐 하라고 했는데? 다시 책을 읽어봅시다. 바퀴를, make.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거를 자동차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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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요? 네? 요걸로 눌러야 되나? 뭘로? 요걸로. 아 방향! 방향 자동차. 아 바퀴 방향이요. 앞으로 가려면.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려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게 맞죠? 얘네는 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야 이거 저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됐다. 여기서 와 방향까지 일일이 지정해줘야 돼? 요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움직이거든요? 저거는 아 설마 잠깐만. 아 뒤에는 저걸 하는 게 아니었구나. 잠깐만. 이거 없애. 이거 없애. 이거 없애라니까. 삑 없애라고. 아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해야지 뭐. 요거를 뒤에는 저거를 다는 게 아니었어요. 와 정말 정말 복잡하네요. 다시 만들어야 돼. 딱.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알았다. 뒷바퀴에는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일단 올려서 이렇게 설치해주고 뽁뽁 하고 베어링 딱 붙여주고 바퀴. 아 잘못 달았다. 바퀴
됐다 됐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됐다니까요. 여기다 연결해주고, 여기다 연결해주고, 바퀴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 바퀴 요건 반대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고 내려. 왔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 요 방향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어, 요 방향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앉아봐야 돼 일단. 아, 반대로 돌아간다. 반대로 돌려. 이러면은, 아,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제가 돌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돌아가요. 나머지 마지막 여기다, 이거를 없애서 땅바닥에 내리고, 이거를 없애고, 이걸 없애래요. 없어져 이 녀석아. 아니,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지? 야, 왜 안 없어지냐? 야, 왜 안 없어지냐? 없애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없앴지? 아, 됐다. 여기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E를 눌러가지고 엔진을, 가스, 엔진 가스를 뭐 하라 그랬는데, 엔진 가스를 2단계로 올리세요. 오, 오호. 엔진 가스를 2단계, 여기가 2단계인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다! 띠띠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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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만들었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가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시다다! 가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신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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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졌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졌는데 어떡하냐? 어, 다시 만들면 되죠? 다른 걸 또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만들어 볼까? 인벤토리를 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이템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걸로 무엇을 만들 것이냐? 바로 돼지! 걸어다니는 돼지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만들 건데 색깔이 핀 것도 있나? 핑크색도 있나? 색깔을 입힐 수가 있나? 타일 블로, 글래스 블로. 어, 색깔은 없나 봐요. 색깔도 있을 것 같은데. 페인트, 어, 페인트 툴 있네. 아, 여기 있어요. 페인트 툴이 색칠을 할 수 있는 툴. 잠깐, 근데 책 다 읽은 건가? 바퀴, 베어링. 아, 베어링으로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야? 리프트.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접속 툴이고, 앉아, 의자, 트러스터, 어, 추진기, 와! 이거는 뭐야, 트리거? 트리거는 뭐지? 스위치, 아, 스위치를 누르면은 발동되고 꺼지고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와, 너무 복잡하다. 컨트롤러, 컨트롤러, 와! 아, 저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프로그래밍에 필적하는 아주 그 복잡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 일단은 그거를 했으니까 콘크리트 블록이 있고, 패치 라이트 블록이 있고, 글래스 블록이 있고,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겠지? 우드 블록에 색칠이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툴 갖다가 갖다 이렇게 큐 눕혀가지고 일단 이렇게 네모 만들어 놓고, 페인트 툴을 여기다 넣고,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지?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지? 픽!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냐? 야! 야! 너 색깔 어떻게 조정하냐? 큐! 아, 큐로 핑크색. 아, 너무 핑크핑크한데? 좀 더 연한 핑크는 없나? 이게 제일 최적의 핑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걸로 그러면은 됐다. 요렇게 하자. 자, 돼지 로봇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돼지, 걸어다니는 돼지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입니다. 일단은 그럼 걷는 돼지 말고 그냥 돼지부터 만들자. 돼지부터 만들어봐. 돼지를 만들려면은 내려봐. 아니야, 내리지 마봐. 저저저저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돼지의 몸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려봐. 내려봐. 크게 말고 조그맣게 만들자. 맞아. 크게 만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조그만 돼지로 만들겠습니다. 조그만 걸어다니는 돼지로 만들 건데 일단은 요거는 몸통이에요. 몸통. 앞다리는 여기다 달아주면 되고 잠깐만 요렇게 한 줄만 더 길게 해가지고 어디 갔어? 요렇게. 아이 뭐야? 지멋대로 드러나네? 아이 뭐야? 아이 야! 아이 아이. 아 왜래 이거? 아이. 아이 지멋대로 들어. 아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깎아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깎아내자. 깎아내는 것이 없애버려. 이렇게 해주고 됐어요. 이게 몸통이야. 이제 색칠 칙 한 번에 칙 뿌려. 칙 그렇지 뿌려 다 뿌려. 쇼쇼쇽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분홍색으로 칠해주고 분홍색 칠해주고 엉덩이도 칠해주고 올라가. 아 점프가 안되네. 내려. 내린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주고 됐다. 그리고 등에다가는 동전 들어갈 틈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한 층만 더 높여볼까? 아유 이렇게 됐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해준 다음에 색칠 씩 올라가. 어이 못 올라가. 때려봐. 어이 못 올라가. 하나 더 만들어. 그렇지. 내가 올라가고 올려. 더 올려. 쪼쪼쪼쪽 점프. 온 다음에요 색칠을 해. 여기도 색칠을 해. 어떻게 걸어가게 만들 거냐.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돼지 저금통 여기 등에다가 돼지 저금통 들어갈 거. 다음에 귀 요렇게 귀 됐다. 얘 왜 납작해졌냐? 아! 이거 하나밖에 소환 못하는 거야 설마? 아 세상에 한 번에 하나밖에 소환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읍세 이거 그런 거야?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가 보네.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나 보네. 다음에 눈이랑 귀. 눈 까만색. 눈. 아! 코를! 돼지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돼지 코 어떻게 만들지? 돼지 코 삐뚤어지게. 삐뚤어졌어. 조금 삐뚤어진 돼지 코예요. 됐나? 됐나? 된 건가? 아,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이제 이 친구를 걸어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걸어다니게 만들어줘야 될까? 아, 조금 고민이 드는구만요. 요 친구의 안에다가, 아니요. 일단은, 안쪽에다가 엔진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 여기에 들어가나? 들어간다. 엔진은 들어가요. 공간이 있어요, 다행히. 엔진을 넣어줄 공간을 해주고, 그리고 설마 이거 타기도 해야 되나? 타야 되는 건가? 타야 되는 거면은 위에다가 올릴 순 있으니까 됐어. 올리는 거는 이따가 올리면 되고.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삥치기 이렇게 순서대로 걷는 형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베어링을 설치를 해야 돼. 베어링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이쪽에 달까? 이렇게 아기 돼지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돼지. 엔진을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삐삐뽀삐뽀 이렇게 걷는 형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삑삑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형식으로 해줄 건데
어떻게 잘 걸을 수 있을까? 돼지야, 잘 걸을 수 있겠니? 안될것 같은데. 순서대로, 그것도 순서대로 앞발 뒷발 여기 앞으로 동시에 두 개가 앞으로 나가고 네 발로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오른발과 왼발이 나가고 반대쪽 발이 나간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인벤토리에 좋은 게 들어있나? 베스 더블 샤크 마운트 이런 거 말고요. 뭐가 있어야 되지? 뭐가 있으면 될까? 웰드 툴. 이거는 모락모락 하고 뭐라고 하고 있고요. 슬래지 해머. 해머는 필요가 없고요. 오프로드 서스펜션이요? 아니요, 서스펜션 없어도 됩니다. 드라이버 시트, 토일렛, 화장실은 왜 있지? 가스 엔진, 일렉트릭 엔진, 오! 전기 엔진도 있어? 스러스터도 있고, 오!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대지를 좀 낮춰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됐어. 이제 이거 없어도 될것 같거든요? 없어져라. 쪼쪼쪼쪼쪼! 덜컹! 위로 올라가. 그렇지. 여기다가 의자를 설치를 해야 돼.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됐다. 너무 앞에다 설치했나? 좀 뒤에다. 요쯤에다. 됐다. 자, 그리고요. 요거로 포인트로 파워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베어링을,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뒤로 이렇게 톡톡톡톡 가려면은 뭔가 좀더 복잡한 그런 느낌의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타보자. 움직인다! 오, 움직여! 오, 움직여! 오, 좋아! 뒤에도 연결을 해주면 되겠구만. 그렇지! 벌떡! 벌떡!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일어나! 일어나, 친구야! 일으켜!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없애. 됐다. 정말 위험했구만. 간다! 앞으로 간다! 흐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건 느낌 탓인가? 기분 탓인가? 되자! 가자! 앞으로! 핫, 둘! 앞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다리가! 봐봐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되고. 나 이거 타다. 됐다. 이게 서로 이렇게 조금 걸어가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돼. 됐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간다. 호. 호. 짜이. 짜. 짜. 쪼. 따. 뚜. 따.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앞이 아니라 뒤로 가나? 되자. 힘내라 힘. 되자. 그렇지.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돼지가 안 가요. 앞으로 안 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돼지의 꼬리. 돼지의 꼬리를 만들질 않았죠. 이거는 뭐지? 두 번째 거에도 할수 있는 돼지의 꼬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의 꼬리. 바로 부스터 꼬리. 그냥 꼬리 아니죠. 부스터 꼬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스터는 이거는 연결을 어떻게 해주지? 얘는 연결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얘도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건가? 여기는 연결이 안 되네. 한번 해볼게요.
와, 크다! 됐다, 됐어!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걷는 돼지가 완성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좌우방향은 조절을 못하네. 부스터를 발사하며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간다! 돼지가 간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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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간다, 간다! 잠깐만, 부스터가 약하구만. 부스터를 강력하게 올려야겠구만. 슈퍼 울트라 초강력 부스터로 가다.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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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겠다. 너무 빠르게 됐죠? 어, 이 정도, 이 정도. 간다. 뭐, 왜 안 가? 아, 맞다. 아, 이거를 붙여놨구나. 간다,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너무 느리잖아. 아, 이거 조정이 굉장히 힘드네. 한 칸만 올려볼까? 왔다, 간다, 앞으로, 돼지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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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돼지 저금통 1호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색칠을 마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분홍색으로 색칠할 수 있네. 색칠 다 해주고, 다리도 색칠 다 해주고, 돼지 저금통 1호기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아주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도 핑크색으로 다. 그렇지, 됐다. 됐어. 여러분, 됐어요. 이거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저장. 이름 어떻게 씁니까? 이름 피그, 피그 1호기, 피그 1호기 세이브. 두루루. 됐습니다, 여러분. 피그 1호기가 완성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피그 2호기, 더 큰 피그 2호기를 만드는 시간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저는 이 피그 1호기를 타고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 메카닉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럼 안녕! 안녕! 아, 아, 뒤집어졌다! 패테치 안녕! 안녕.